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미주 한인들의 2차 집회가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밀셔와 웨스턴역에 집결한 3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2시간 동안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박 대통령 하야와 국회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집회는 1차 집회와는 달리 대학생과 2세 한인 등 젊은 층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으며 스텝다운 등의 영어 문구 피켓도 많아졌습니다. 계속 거짓말만 하시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성난 마음으로 나왔고 저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원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듣고 아직 대한민국이 살 공간이고 아직 희망이 있는 곳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도 같은 장소에서 퇴진 반대를 촉구하는 맞불 시위를 벌이다 20여 분 만에 해산됐습니다. 한인 비영리단체 한미연합회의 신임 사무국장에 방준영 씨가 선임됐습니다. 그동안 민족학교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해오던 방준영 씨는 한미연합회의 신임 사무국장으로 임명돼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스티브 강 한미연합회 전 사무국장은 컬버시티를 관할하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54지구 세바스찬 리들리 토마스 의원의 수석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K-POP과 드라마,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500가지 한국어 표현들을 정리한 K-POP 사전이 출간돼 화제입니다. K-POP 딕셔너리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이 책에는 대박과 멘붕, 아저씨 등 다양한 한국어 속어와 은어, 신조어 500여 개를 담아 의미와 어원, 문화적 배경을 설명한 책으로 현재 아마존 스토어에서 사전 부문 판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자 강우성 씨는 뉴욕대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한인의 청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민 1.5세대로 온라인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세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육가와 하버드에 위치한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철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얼반커머스는 최근 이 지역에 10층 높이 주상복합 건물을 개발하겠다는 서류를 LA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산우체국은 지난 2004년 6월 연방의회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현재 연방우정국이 연 40만 달러에 리스해 우체국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BBCN 뱅크가 아태 장학재단과 함께 해오던 장학사업이 뱅크 오브 오프 장학재단의 이름으로 계속 운영됩니다. 장학재단은 아태계 학생 52명에게 각각 2,500달러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로 내년 가을 칼리지나 대학 입학 예정자입니다. 신청자들은 펩사 연방재정보조 신청서와 추천서 한 장을 오는 1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